안녕하세요. 믿고 찾는 점집 백두만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닭띠분들 또 이제 각자 나이들이 있으시지만은 네. 닭띠분들 중에 또 요 달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이 금전과 재물을 좀 타고났다 하는 닭띠분들이 계시죠? 닭띠분들, 4월생 분들, 네. 7월생 분들, 네. 그리고 한 12월생 분. 4월, 7월, 12월생? 네, 네. 이렇게 꼽을게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마다 이제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요 생일달을 어떻게 보냐면 본인들의 운명을 개척해 가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왜 이 띠분들이 잘 안 풀리는 띠 지금 고 달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네. 거꾸로 원래 타고난 게 돈복이 많다가 아니라 네. 이분들이 참 되게 안 풀리다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돈 많이 버셨네요. 제가 이제 요 달이 그렇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초년에 객지 가서 아니면 뭐 타국에 다른 데 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뭘 하고 살았고 나는 뭐도 했고 나는 뭐 투잡 쓰리잡을 했고 나는 뭐 뭘 했어 나는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뭐 무슨 학위를 취득을 했어 이분들이 요분들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원래는 돈복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던 분도 계시지만 안 될 것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복을 만드신 분들이 요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달에 태어나신 분들 보면 아이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요랬지만 요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보니 되게 타고난 돈복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 띠분 요 달분 보고 4월, 7월, 12월생 분들 예. 돈 많아요. 그러면 이 닭띠분들이 지금 돈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갑진년을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시지만은 네. 그러면 요 4월, 7월, 12월생 분들은 갑진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좀 네. 유해하다? 유해하다. 유해하고 많이 유해하고 앞으로도 유해하다. 많이 유해하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 다른 이제 전회 차에서도 유독 그 해에 이상한 생뚱맞은 달이 갑자기 딱 요 달이 요 월생이 굉장히 좋아요. 뜬금없이 나오는 네. 그분이 뭐 몇 달이 몇 년이 좋아요. 몇 달이 좋아요. 이런 게 있듯이. 근데 요분들은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앞서서. 물론 재물복이 있는데 이 이유가 이분들은 아닌 것도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재물운으로 만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평생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 이제 닭띠분들 중에 무슨 질문 하는지 아시죠? 이제 반대인 분들. 네, 갑진년에 요 생일달을 네. 가지신 분들 좀 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요분들은 1, 5, 8 할게요. 1월, 5월, 8월생? 네. 네. 왜냐하면 요분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잘 하고 있다가도 어떤 사업에 손을 댄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상하게 내가 잘 유지가 하고 있다가도 아니, 잘 유지가 아니라 뭔가 수시로 바뀌어. 네.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워낙 할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바뀌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상하게 내가 갑자기 진로가 바뀐다라든가, 네. 왜 사업, 왜 그 어떤 분들은 왜 좋은 직종 계시다가 공무원 하시다가 뜬금없이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 사업하고 뭘 하다가, 이제 요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지쳐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돌아가시거나, 네. 딱 요런 변동들이 조금 이제 있는 분들이 1월, 5월, 8월생 분들이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이상하게 내가 좀 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미끄러지고 내 식구 때문에 개박살이 나고 혼자 살면은 나 얼마든지 돈 벌고 사는데 나 우리 신랑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 때문에 나는 벌어서 맨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요런 분들이 요 1호 8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뭐 고생도 하시고 물론 이분들이 이제 되게 용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진짜 이런저런 어떤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셔서 좀 까먹기도 하고 이제 인생을 막 이제 이렇게도 사시지만 이분들 저는 그래도 무조건 이분들은 저는 항상 왜 그 사람만 잘 걸러낸다면 사람만 조심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먹을거리도 찾고 일도 찾고 뭐가 돈이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는 1월, 5월, 8월생 분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요분들은 요 갑진 제가 요분들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요 갑진년 이제 막 시작이 됐지만 이제 슬슬 좋아지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희망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 앞으로도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갑진년이 벌써 이제 양력으로는 3월인데 이분들 벌써 이제 요 아까 1월생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양력으로 치면 2, 3월이잖아요. 2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슬슬 이 사람들 좋은 기운이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5월, 8월생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 조금 지나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다못해 요 2, 3년 안에라도 이분들은 또 다른 게 기다리고 또 다른 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돈이 되는 거, 정말 돈이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잘 가려내신다면 얼마든지 이분들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자, 닭띠분들도 선생님 생일달을 놔두고 또 이제 뭐 금전을 타고난 분들의 운의 흐름과 또 갑진년의 유해함과 또 조금 주의해야 될 생일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닭띠분들이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 제가 얼마든지 요분들은 그뭐 일적으로도 무서워하지 않고 겁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뚝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타고난 약간 공상가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닭띠분들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은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든지 자기가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하자니 사람이 안 따라주고 하자니 돈이 안 따라주고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래서 못핀 분들이 좀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저는 뭐든지 항상 결단만 잘 내리신다면 뭐든지 좀 쟁취하려고만 하신다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만 옮겨지면 이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좋을 수 있는 띠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갑진년에도 요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닭띠분들에 대해서는 귀인도 들어 있고 또 얼마든지 일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잘 피는 달 또는 잘필수 없는 달, 요 달에 태어난 요분들은 조심해라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노력을 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분들이 거꾸로 요 닭띠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얼마든지 좋은 갑진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띠세요. 예. 오늘도 닭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다음 달이 좋고, 또 10년 뒤가 좋도록 같이 백두만신하고 함께 해요. 예. 오늘도 믿고 찾는 점집 백두만신이었습니다.